햇살이 좋네. 구름이 예쁘네. 구름 한번 부를까요? 왜 이렇게 설렌다. 블루밍 만날 생각에. 팬분들 오늘 오는 건 아시니까 많이 계시려나?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봐요? 근데 또 오랜만에 가니까 떨리네. 팬분들이 다 알고 계셔. 작년 생일날 소주 받았어요. 술 못해요. 오늘은 제 친한 언니가 헤매를 해주셨는데요. 그냥 머리를 자르니까 제가 과감하게 잘랐거든요. 데뷔 5년 아래 처음이에요. 그래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스타일은 많이 없어서 성숙한. 이게 어릴 때는 완전 애기 같았는데 지금 자르니까 다들 성숙해 보인다고.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눈 꼬리를 올렸습니다. 이런 화장 거의 안 하거든요. 어떠실지 모르겠네.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네. 아 맛있겠다.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연예인 안 했으면 굴러다녔을 거예요. 그나마 이거 해서 다행이에요. 진짜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? 대표님 콘서트 하는 것도. 대표님 잊지 마세요. 난 대표님이 유튜브 활성화하면 잘 될 것 같아. 대표님의 공진단 먹방. 대표님이랑 한번 뭘 해보고 싶어. 대표님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하면 저랑도 뭐 해봐야.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둘이 있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. 그 모습을. 저 가끔 뮤비 현장에서 대표님 목소리 나오거나 저랑 막 그런 거 하면 팬분들도 재밌어 하더라고. 아 이거 팬분이 만들어준 것도 귀여웠어요. 자랑해주고. 동생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해서 문제예요. 동생 팬들이. 제가 블루밍만 보면 운단 말이에요. 너무 애틋해서. 나 아직도 애들한테 헐랭 이러는데. 선생님 잘 안 써요. 헐랭 그래. 그러니까 나만 그거 쓰고 있더라고. 난 중학교 때 그거는. 뭐했쌈 이런 거. 근데 요즘 아이돌 분들 데뷔하는 거 연생 보니까 05년생 막 이래. 깜짝 놀랐어요. 나는 그분들한테 엄청 큰 어른일 거 아니야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감사해요.
축하합니다. 그럼 개인 소장으로 할게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광주인 생일 축하합니다. 친구들아 고마워. 아, 언니가 있어요? 누구야? 고마워요. 내 한 대째. 내가 뭐야 미쳤나 봐. 나한테 왜 이래? 고마워요. 어떡해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이따 열어봐야겠다. 뭔가 필요해. 왜 울어? 안 돼! 나도 운단 말이야! 울지 마! 동생이죠? 23살. 내 딸이 많아, 못해요. 마무리할까요?